아, 예,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도입니다. 네. 반이율입니다.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멀리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 양평 펜션에서 네. 놀다 왔습니다. 아, 놀다 오셨어요? 아니, 네. 얼굴이 굉장히 더 좋아 보이세요. 워낙 좋지긴 하지만. 네. 요즘에 살이 좀 쪄가지고. 살이 더 찌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먹고 있어요. 맛있는 거를. 아, 오늘 저희가 끝나고 또 좋은 곳도 예약해놨으니까, 아. 네,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이사 천음사제고요.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타로 마스터 정의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방송을 하시기 전에 점사를 이렇게 한번 보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 혹시 오늘 저희 만남에서도 점사를 좀 보신 게 있으신지? 오늘 점사를 딱히 본 거는 없고요. 네. 저는 그 검사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 네. 정혜도 씨가 어떤 분이실까, 어떠한 좀 걸음을 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부담되기도 하고, 아니 저는 네. 그 이제 주변에서 박이율님 영상을 저한테 엄청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네.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이분하고 방송한다고 딱 보냈더니 사람들이 아 대박이라고 언제 나오냐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네, 편하게 오늘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점사를 아직 안 봤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이 어떻게 될지 네. 제가 한번 타로카드로 박이율 선생님하고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교체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개인 상담할 때 쓰는 타로 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울스틱이라고 해서 제 어떤 시그니처 같은 도구입니다. 네네네네. 뭐 무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한 에너지 차인벨인데요. 아. 혹시 그 제가 박이율 선생님 타로 카드를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사제점은 어차피 안 나오거나.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신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저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되게 즐겁게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저도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거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소울스틱인데요. 오른손으로 편안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을 어떻게 잘 진행할지 네. 박이율 선생님 입장에서 두 장의 카드를 왼손으로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거 한 장이랑요. 다음에 이거 한 장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두 장의 카드를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사제님이 뽑으셔서 네. 강렬한 카드들이 정말 두 장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제님 입장에서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메이저 카드이면서 하늘의 운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보시면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꽝 치죠. 네. 그 다음에 데빌 카드도 하늘의 운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네. 네. 타로 카드에는 메이저 카드 중에 하늘의 운을 상징하는 카드가 세 장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장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영감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제님 입장에서 왕이 칼을 든 카드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어린아이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제가 더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많이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가 돼요. 저는 항상 이런 걸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배우고 뭔가 어떤 영감을 받고 깨닫는 걸 좋아하는데 네. 오늘 박이율 선생님 통해서 제가 좀 많이 깨닫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씨도 근데 배우는 걸 좀 좋아하는 입장이라 네. 저도 영감을 받으려고 왔거든요. 네. 아까 이거 만질 때도
저리저리 지금 서가지고 네. 지금 에너지 충전돼서 지금 기분 좋습니다. 아, 그 이 소울스틱이 제가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한 15,000명 넘게 했거든요. 그 분들이 이걸 잡고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뭐냐면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 15,000명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 기운을 여기다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약에 이제 정말 타로 카드에서 은퇴하고 후계자가 있으면 그때 이거를 물려주려고 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중에 파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네네. 이거 기운이 좀 좋죠? 상당히 좋은 게 네. 제가 무구를 잡거나 이럴 때 그 기운을 하나씩 느껴보는데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여기까지 착 써가지고 네. 모시했거든요.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일반인이어도 분명히 많은 기운 탈 겁니다. 아, 역시 또 알아봐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운 네, 많이 받아가세요.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하고 네. 본격적으로 한번 저도 영감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유율 선생님 뵈면 몇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제가 무속인 분들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네. 근데 퇴기사인 분은 제가 처음 뵈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영의 피가 튀기 때문에 검은색 옷을 많이 입으신다고 했는데 그 피 색깔은 혹시 어떤 색깔인가요? 어떤 느낌이고? 피 색깔은 실제적으로도 이제 퇴기를 진행을 했을 때 네. 혀를 잡아서 올릴 때 그때는 실제적인 그 검은색 피가 나와요. 아, 사람의 몸에서 검은색 피가 나온다고요? 네, 왜냐하면 아. 저희가 이제 순환이라고 해서 인간은 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혀를 잡아서 위로 거슬러서 올리기 때문에 피 역시도 빨간색이 아니고 검은색이 나와요. 아, 진짜로 사람의 몸에서 검은색 피가 나온다. 그렇죠. 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럴 겁니다. 네. 아, 보시면 안 되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퇴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귀신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멸. 혹은 이제 위로 가야 될 조상당으로 보내는 건데 네. 이게 좀 세게 들릴 수 있지만 자신에게 연고가 없으면은 귀신입니다. 뭐 앞에 제갓집이 자기 조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네. 조상령이 될 수 있는데 네. 저에겐 귀신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조상께서 이 자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엄연히 귀신으로 분리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상당으로 보내거나 네. 정말 말을 안 듣거나 심각하게 해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소멸을 시키는 편입니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봉인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 아, 이게 봉인을 한다는 건 귀신이라는 거죠. 제가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봉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봉인술도 따로 있습니다. 아. 근데 봉인을 하는 이유는 그 봉인된 귀신이 이제 원력이 쌓거나 아니면 사제가 컨트롤이 가능한 경우에는 귀신을 부리는 그런 술법이 있어요. 그래서도 네. 관지나 이런 데 봉인을 하게 됐을 때 그 이제 원력을 좀 쌓아가지고 그거를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귀신을 봉인하는 이유는 그 에너지를 내가 컨트롤해서 쓰기 위해서 봉인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를 저이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도교회법, 그 일본 도교회법에는 그런 술법이 되게 많습니다. 방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인데 그러면 이제 퇴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귀신은 다시 오지는 않나요? 아, 절대 못 오게끔 합니다. 아, 못 오게끔. 네,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보내거나 네. 소멸시키거나 저는 딱 두 개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는 방식은 귀신을 보내거나 소멸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해야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진짜 그것도 종류가 많은데 단순하게 이제 혀를 잡아서 올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기사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한데 너를 한번 봐주고 올릴 기회를 줄 것이다. 너는 그거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압인데 확실하게 받아낸 경우에는 조상당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통 뭐 주문 그 다음에 어떤 뭐 아니면 부적 아니면 어떤 기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럼 보통 퇴기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기. 아, 기로. 기 많이 쓰고 그다음에 예. 설법, 주문. 주문이요? 네. 아. 저는 설법 퇴기사로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저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아. 사제들끼리 삥 둘러가지고 사방으로 쳐가지고 이제 설법을 했을 때 귀신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소멸이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막혀요.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네. 친구들이. 근데 못 도망가게 막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펼치는 편입니다. 그 주문은 대대로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고전 주문인가요? 맞습니다. 그 무교의 경전이 있고 네. 또 저희 천부경 대표적으로 네. 그게 이제 불태워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네. 다 불태워져가지고 교리 무교였는데 그 교리가 말살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일본 측에서 원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저희 스승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수작업을 네. 해가지고 스승님께서도 그거를 다 이렇게 문서화해서 저희들이 그 경전을 받아서 또 이렇게 외곤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박이율 선생님이 있는 그 걸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스승님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이요. 제자들끼리 갖고 있는 거기에 고유의 어떤 주문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무교의 경전이고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건데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심지어 그 당군왕건 네. 그 계시는 그 태백산 거기에 가면 이제 천부경이 돌 이렇게 새겨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천부경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주문에서 중요한 게 억양이라고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 주문을 안다고 해서 외우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음파, 억양 그게 중요하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네, 음파가 굉장히 중요한 게 태초의 신들은 이제 소리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네. 율, 파, 동으로 인해서 생겨났는데 그 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제자는 기운을 담아서 같은 억양이어도 그 기운을 넣을 수 있어요. 네. 치트키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신을 받지 않은 신의 기운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단계에 계시는 일반인 분들은 억양이나 어떠한 성조 그 강도에 따라서 확실히 다릅니다. 네. 그 파동을 저희가 읽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문을 외우는 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내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확실히 파악이 됩니다. 굉장히 제가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저한테도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그 출연한다고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주변에서 네. 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시잖아요. 네.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한테 뭐 그 서적에다가 사인 받아달라고 네. 제가 하고 있는 서적에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저에게도 약간 질문보다는 아이돌 형식으로 배로운다, 라고 약간 그런 마인드로. 너무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몇 년 정도 이제 되셨는지.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이제 군대에서 접했으니까 이제 거의 약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타로를 공부하다 보면은 카발라 네. 그런 부분에 좀 넘어가게 되는데 네. 혹시 그런 부분도 공부를 좀 하시게 되는지. 뭐 제가 그 다른 학문을 많이 깊게는 안 하는 편이고 저는 저만의 계속 데이터를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주 별자리 다 공부는 했지만 저는 그 상담을 통해서 이 조합은 이거구나 이 조합은 이거구나 그래서 저만의 어떤 비서가 따로 좀 있습니다. 네, 계속 그걸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후계자님께서 그거를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무조건 다 공개하거든요. 왜냐면 공개를 해야 제가 또 새로운 걸 쌓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밖에 맞아요. 발전이 없는데 다 공개하면 사람들이 또 그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니까 공개하고 또 새로운 걸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멋있는 말이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쪽 분야는 자기 거를 절대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 그냥 그 안에서 맴돌다가 보통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거 다 공개하는 게 내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었는데 이제 제자분들을 이제 보내셔서 네. 상담을 하시고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상담에서는 잠깐 이제 떨어져 계신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그럼 평소에 뭔가 타로를 다루는 일이나 이럴 때는 상담이 아니고 어떨 때 좀 다루시게 되는지 타로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저희 협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협회도 있고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그 상담사분들한테
계속 새로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 자료를 만들고 저희는 이제 매년 그 해에 상담 슬로건이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024년은 오픈 더 퓨처거든요. 미래의 문을 여는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런 기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상담을 계속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그쪽으로 이제 시간을 보통 많이 써요. 와, 그렇겠네. 재밌는 방식이시네요. 네. 나중에 아마 박이율 선생님도 네. 이런 분야로 점점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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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생길 것 같고. 그래야 계속 발전하더라고요. 저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혜도 선생님께서 네. 타로 그 예전에 상담하시거나 그럴 때 그게 이제 점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타로. 네, 타로가 제일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자신의 심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상담하실 때 어떤 심상으로 좀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저는 타로 카드 오프라인 상담을 할 때 일주일에 하루만 했어요. 그 이제 상담해 보셔서 아시지만 손님 중에 나랑 기운이 부딪히는 손님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손님 때문에 한 2, 3일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상담이 있으면 안 좋은 컨디션으로 타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딱 하루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좀 공백을 뒀다가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웬만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카드 할 때도 그냥 저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우선 보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거 빼고 이 사람 거 빼고 그냥 나온 메시지 그대로 보려고 네, 우선 그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그 약간 연장선으로 네. 카드를 리딩을 할 때 교과서적인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지 교과서랑 조금 벗어나게? 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이에요. 저만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 자체를 다른 카드와의 조합이랑 그 사람의 질문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질문한 의도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네. 아, 이 점 좀 궁금했습니다. 네. 많은 타로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또한 그 딱 카드를 냈을 때 분명히 제가 배운 교과서적인 어떤 키워드들 네. 해석법도 있는데 딱 0이랑 같이 부합해서 봤을 때 다르게 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 타로 마스터시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아, 그럼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제 박유로 선생님 타로 카드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 이것과 다르게 어떤 그 다른 메시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해석을 하실 때도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네. 연애운 봐드릴 때 그 힘 카드, 스트렝스 카드 있잖아요. 네. 사자하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뭐 인내, 뭐 수용 뭐 희생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때는 딱 봤을 때는 인내 수용 이런 게 전혀 아니고 품어주는 계속해서 그냥 품어주면서 서로가 품어주는 느낌으로 계속 가는 영국이었어요. 이거는 누구 하나 인내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 걸리는 게 부정적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왜지? 근데 일단은 점사는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만나는 남자친구분이랑 서로 그 굉장히 잘 맞아서 뭐 희생, 인내 뭐 이런 거랑 거리가 멀게끔 계속 서로 이해가 돼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있는 그대로 그럼 만약에 해석했으면 완전히 다른 해석할 뻔했네요. 네, 완전히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로를 볼 때 항상 영을 좀 열어서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타로 카드를 이용하면 상담하시는데 이 타로 카드가 어떤 면에서 좀 더 이렇게 활용성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담자분이 딱 오셨을 때 네. 이분이 신점을 많이 보셨는지 믿으시는지 이런 여부가 다 파악이 돼요. 왜냐면 동자가 다 알려주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의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한해서 카드로 제가 직접 보여드려요. 아, 그림으로? 네. 네. 이미 공수나 이런 건 다 내려왔는데 네. 상대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로 보여드리는데 딱 그 카드들이 나옵니다. 이미 내가 이때 카드를 뽑으면 어떤 카드의 결이 나오겠다는 걸 이제 이미 알고 딱 뽑으면 그 카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결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카드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종 활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타로는 잘 안 쓰고 있고 이제 역학 같이 좀
아, 역학도 아세요? 역학도 네.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려고. 아, 보여드리려고. 네. 네. 보여드리려고 이제 켜놓고 보여드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원래는 근데 사실 믿기만 하면 그런 어떤 도구보다는 그냥 바로 메시지를 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도구로 쓰신다라는 그쵸, 말씀이시죠? 한 번 좀 네. 거쳐서 하는 식물로서 좀 활용을 하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방울부채 들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직타로 딱 신령님 실어서 이렇게 네. 아,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신을 모시기 전에 어떤 꿈을 꾸거나 또 모신 후에 받은 후에 꿈을 꾸거나 그 꿈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꿈을 꾼다고 했는데 박유율 선생님도 그런 꿈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을 받기 전에 화경으로 봤습니다. 꿈이 아니고 화경으로 봤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화경으로 봤다는 거지? 아, 화경이 이제 제가 분명히 여기 카메라를 보고 있거나 앞을 보고 있는데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신을 받기 전에 스승님 유튜브를 보다가 퇴기하실 때 그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확 빨려가면서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 자리에서 퇴기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저 그때 그 베이스 기타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맥주 놓고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제가 심병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어떤 육체적 고통이 있으셨나요? 중학교 때 심병이 와서 처음엔 정신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절대 중학생이 중학생의 성숙도가 아닌 것들을 한 번에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철없고 말도 막 하는 그런 그냥 남자였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뭔가 막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이게 사춘기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무게감, 네, 사람들의 사고애로 이런 것들이 다 익혀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버티고 육체로 내려와서 검사를 받아도 막 MRI 뭐 이런 거 다 받아도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그거를 모른 채로 15살 때부터 25살이니까 10년이네요. 10년 동안 제가 그걸 앓고 네.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프로듀싱 쪽으로 가려다가 제가 너무 지쳐서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네. 그때 베이스 치면서 그 맥주 먹는 게 제 낙이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뜬 그 영상 보고 화경 보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예약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을 모시고 난 후에는 그런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싹 없어졌나요? 싹 사라졌고 한동안은 이제 점점 나아지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부딪히니까 기운이 막 힘들었었는데 아마 그 저랑 초창기에 같이 했던 사제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알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걸립 할아버지 앞에 이제 누워가지고 그 치료되는 과정에서 빨리 낫혀주세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걸립 할아버지요? 아, 네. 걸립 실령님이라고 해서 네. 그 저희 그 문 입구에 그 부정한 기운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외부에 어떠한 좋은 일들을 갖고 와주시는 그런 실령님을 걸립 실령님이라고 하는데 그 걸립 실령님 앞에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었던 그런 꼬꾸마 시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각자 이제 모시는 뭐 신이 다르다 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장군신이고 뭐 관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 박유율 선생님은 어떤 신을 모시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정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제가 네. 말씀 못 드리는데 영역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천황의 영역이고요. 저는 천황의 신령에게 낙점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이 길을 갔어야 됐고 천황의 태기사로서 이제 사명이 짊어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천황의 줄, 저희 스승님 네. 그의 줄을 이어받아서 저는 이제 천황의 신령과 스승님의 줄을 이어받아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보면 모시는 그 신도 말씀하신 이제 천상계가 있고 네. 인간계가 있고 이렇게 계가 나눠져 있는 네.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천상계가 인간계보다 더 힘이 세다고 볼 수 있나요? 확실히 굉장히 좀 강하신 분들이고요. 네. 무조건적으로 악을 처단하는 분들이셔서 그 신령을 받은 제자들은
고행과 수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도 인간계의 신을 모시는 것보다 천신, 천계의 신을 모시는 제자가 훨씬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박유율 선생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천왕의 영역은 저희 스승님 줄만 탈 수 있고요. 이제 외부에서는 천왕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본인이 자진해서 뭐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직접 오셔가지고 모시려면은 저희 스승님의 계보를 따라야 되고 정식으로는 그리고 이제 천왕의 영역은 천신의 영역과도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는 약간 인간의 이야기로 하면 무법입니다. 신법에 걸리지 않아요. 무언가 잘못을 해도 왜냐 영역이 너무 다르고 여기는 법을 주관하기 때문에 천신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좀 잘못됐지 않은데 우리가 법을 주관한다. 그래서 영역이 좀 다르고 굉장히 셉니다. 아, 그러니까 천왕계랑 천신계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왕계는 아예 그 법을 주관하는 거고 천신계는 이 법을 따르는 어떤 그 실질 일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천신계는 이제 천왕 영역은 완전한 부정 기운을 소멸하는 도깨비 그러한 좀 검은 영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한 신명이 계시고 천신 같은 경우에 좀 맑고 하얀색의 그 복을 내려주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우리 그 절에 들어가기 전에 4대 천왕 있잖아요. 네. 그거를 천왕계라고 생각해도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천왕이라고 그 천왕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박유율 선생님이 이제 그 지금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는 천왕계 쪽이다라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이제 신을 모시기 전에 꾸는 꿈에서 어떤 신을 모실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그거는 진짜 그거는 제자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아, 다 다른 거예요? 부당 흔정에서도 제자마다 다르고 진짜 까봐야 아는 거는 신구 때 다 나옵니다. 신장 때를 잡고 이제 강림하셨을 때 이렇게 막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유율 선생님은 어쨌든 내가 이 길을 가게 된 것이 축복이고 감사인가요? 아니면 왜 하필 나는 이렇게 큰 천왕신을 모시게 돼서 이 수행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완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신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음악에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이 길이 아니었으면 저는 음악 쪽으로 완전히 갔을 거예요. 디자인이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고요. 그러다가 어떠한 약속을 받아내고 완전히 숙여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그때를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제 당시는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음악을 하고 제가 추구하던 어떠한 이미지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 완전한 축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천음 사제님이잖아요. 네. 그 천음이라는 것을 호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호. 네. 아호? 그러면 그 음자가 음악할 때 음자인가요? 네, 하늘의 음. 아, 하늘의 음을 전하는 그 사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음악을 했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만든 음악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운이 저한테 작용을 해서 쓰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인분들께 R&B적인 요소나 그런 걸 또 기운을 통해 담아들여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좀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으로 내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귀신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천음사제님이 박유율 선생님이 만든 어떤 음악을 듣고 치유를 받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는 조금 부정적인 기운이 좀 감도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그러한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음악은 어디에 있나요? 아직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R&B나 로파이적인 부분을 되게 좋아해서 그 안에 어떠한 이제 사랑의 에너지나 그런 몽글몽글한 에너지를 좀 담아서 아직까지 제가 뭐 사운드클라우드나 이런 데 좀 유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 혼자만 듣고 있습니다. 주변인들한테만 몇 분 들려드리고 저 혼자만 좀 들으면서 잘 때 듣기도 하고 혹은 그러한 에너지가 좀 필요하신 분들께 들려드리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그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히트 치는 음악이나 오랫동안 남는 음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만든 거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네. 미술 작품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면 그 박유호 선생님이 이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구나 라는 음악도 있나요? 확실히 이 감정을 통해서 만들었구나, 이 영감을 통해서 받아내서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아, 그게 이제 아티스트마다 그게 연예인과 무당은 한 끗 차이다라는 네. 약간 우스갯소리로 있지만 예. 그게 반 정도 사실이거든요. 아티스트 분들 중에 정말 영감을 받아내서 푸시지만 그게 어떠한 영역에 누군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대로 이렇게 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이제 그러한 기운들이 많거나 역술로 풀었을 때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사실 뭐 정말 그 영안을 닫고 그냥 역술로만 풀려고 했을 때도요. 네. 그 내담자분 딱 앉아 계시고 그 사주풀이 해봤을 때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모델, 뭐 아티스트, 뭐 사업가, 엔터테인먼트 네. 쪽에 뭐 종사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음악이든 그 다음에 사업이든 정말 그 완전히 탑티어에 가는 사람들은 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다른 영역에서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박유호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OX로 치면은 확실한 오고요. 네. 그렇죠. 그러한 영감을 많이 받는 분들이 예, 좀 계십니다. 그럼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진짜 그 자수성가한 회장분들 보면 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해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게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이건 분명히 어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계시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OX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O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O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과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 하나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주도 점수가 있어요. 네. 반드시 그거는 분명히 점수가 있고 신강과 신약이 나눠져 있듯이 점수도 나눠져 있는데 사업가 중에서도 탑티어에 갈 수 있는 그릇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영감을 안 받으려고 해도 받을 거고요. 선택에 네. 있어서도 아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옳은 것 같아 해서 딱 했더니 옳은 거죠. 네. 그러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박유호 선생님은 그 방송 출연 전에 공수를 받아서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겠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알고 계셔서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네,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은 알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스승님께서 허락하에 저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네. OX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이 있어서 네. 한번 저랑 이렇게 OX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네, 지금부터 시청자 질문 기반으로 해서 OX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타로, 신점 등 점사는 자주 봐도 상관없다. 하나, 둘, 셋. 네. 의견 한번 각자 말씀해 주시겠어요? 타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점은 안 됩니다. 주기가 최소 6개월에 한 번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했고 신년 운세 때문이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타로 같은 경우에는 옵니다. 타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점을 쳐도 되고 다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충분히 적용을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봐야 되는 그 이유가 있나요? 신점은 받는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연애 때문에 왔는데 만약에 다음날에 사고수가 있어요. 연애보다 사고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사고수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오리지널 신점인데 한 번 오실 때 필요한 데이터는 제가 다 드립니다. 그 이상을 받아내고 싶어 하신 건 인간 개인의 욕심인데 아. 어차피 제가 그 자리에서 몇 개는 해소를 시켜드려요. 그러고 나서 뭐 3개월 뒤에 2개월 뒤에 또 온다? 그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보통 이제 신점을 자주 보러 가면 뭐 거기에 갔다가 뭐가 들린다. 그래서 신점 자주 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거네요. 진짜 신을 모시고 있는 사제 혹은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서 그 붙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돼야 될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속설입니다. 저는 타로 카드를 자주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면 우선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타로 카드를 듣고 나서 그걸 내 삶에 좀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고 난 후에 다시 봐도 늦지 않고 만약에 중요한 일이라면 한 3명 정도한테는 타로 카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려도 되는데 왜 3명이냐면 5X일 때 1대1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3명이면 2대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이 더 다수인 쪽으로 하면 좋으니까 한 3명 정도는 보고 좀 텀을 두고 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상담시 내 남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정혜도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90대 노인이 만약에 암이면 의사가 암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결과를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삶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 같으면 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말 안 하는 편이에요. 다음 주에 시험인 사람한테 시험 떨어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는 커플인데 결혼 운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면 굳이 그거를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조금 하기가 뭐한 게 뒤에 이제 신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신이 없었다면 선생님처럼 네.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했을 건데 이제 그 공수가 어쨌든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필터링 없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스킬이 많이 늘어서 어떻게든 알려드리면서도 돌려 표현합니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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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저희 둘이 결혼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결혼은 못하는 공수가 나오면 어떻게 말을 하세요? 최근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기간해드려요. 신에서 어차피 알아서 이 기간 지나면 그 모습을 봐서 헤어질 거다. 그럼 저는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좀 있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꼭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 본 모습을 보고 알아서 이렇게 진행을 안 하게끔 네, 저도 그 방법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네. 네.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타로를 계속하면 신기가 올라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 신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현생의 어떤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타로로 가장 권위가 있으신 여기 옆에 선생님께서도 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게 증거고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오는 의미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조상제자에 한해서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오냐. 영성 능력이 조금 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타로를 많이 했을 때 확실히 그 파장이 큽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타로로 도움을 많이 주긴 하지만 본인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줍니다. 때, 요때 피해서 해라 라고 받으면 제가 알려줘서 마이주를 받곤 합니다. 교환이죠. 네.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 듣고 싶은 게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사람들이 신내림 받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저는 이제 좀 들었는데 네. 그 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신내림을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간이 인간을 선택해서 지금 신을 받아서 무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무당이 돼야 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너 무당이 돼야 돼 한다고 해서 진짜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요. 네, 진단을 바르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그 영타로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 영으로 보는 타로와 일반 타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네. 요거는 이제 OX를 떠나서 같은 갈래의 질문이라서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영타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티가 납니다. 일반 타로를 보시는 분들과 영타로를 보시는 분들의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 영성 강도가 다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영타로를 보시는 분들은 키워드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딱 그 직성으로 풀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타로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키워드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적중률을 높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타로를 하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넘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타로 카드로 몇 월 며칠 날 누구 만나 이거 절대 못 나와요. 일반 타로에서는. 맞아요. 이거는 영타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저 영역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괜히 넘었다가 내가 겪어야 되는 그 고행과 수행이 있으니까 저 영역은 내가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당과 일반인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 이 세상에서 겪으면서 얻는 그 고행들이 좀 결은 다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영타로를 또 나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행위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인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인연은 정해져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각자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먼저. 네. 일단은 역학. 저희가 사주풀이만 하더라도 그거는 신의 학문입니다. 사주팔자 글자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고 그걸 통해서 배우자, 자신의 친구, 자신의 성향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도요, 수행이 좀 덜 된 상태에서는 그걸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하게 하십니다, 신에서. 정확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나는 사람들, 아까 인연자 말씀하셨는데, 배우자든 친구든 뭐든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치기 위한 현생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500겁의 인연을 거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분명히 전생에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담을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이 인연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인연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본인의 어떤 까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을 내가 사실 만든 거잖아요. 내가 불러온 거잖아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고 카르마, 이 모든 게 카르마랑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고리를 푸신 경우에는 정말 일반인이어도 득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악연을 인연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이 다 오를 해주셨는데요. 악연을 인연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려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바뀌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악연을 인연으로 바꾸기보다는 악연은 그냥 끊고 인연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인생을 좀 쉽고 빠르게 가는 그 선택을 하는 걸 좋아해서 굳이 악연을 인연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는 굳이 힘든 거를 선택을 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악연까지도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좀 잡아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로또 1등처럼 갑작스러운 금전운이 들어올 사람은 점사에서 보인다. 하나, 둘, 셋. 그거는 이제 너무 명확히 보이는 부분이고요. 문 밖에서부터 혹은 어쨌든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부터 점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확천금인 경우에는 너무도 명백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이 사람이 곧 명을 달리할 것 같은 것
또 확실하게 보이겠네요. 그거는 너무도 잘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절대 말씀 못 드려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거를 미루거나 피할 수 있는 비책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있는데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했을 때도 여파가 있는 거고, 절대적으로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게 이제 그 박이율 선생님이 안 한다는 건지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아, 둘 다죠. 저도 안 하고 원래도 해서는 안 되는데, 신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그게 통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뭐 명대로 뭐 이번 생만 있는 건 아니니까 명대로 가면 된다.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사제분들은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절대로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법에서 어긋나는 거라 큰일 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고요. 무당분들이 그 부분을 절대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줘서도 안 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데, 네. 이제 사람마다 자기 사주팔자가 있고 운이 좋은 시기가 있고 운이 안 좋은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시기에는 말씀하신 어떤 일확천금을 벌 사람들, 잘 나갈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고,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곧 안 될 사람들만 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박이율 선생님도 그런 걸 좀 타시는 편인가요? 아, 일단 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운들이 안 통해요. 일단은 사주 자체도 그렇고 이제 실령님들께 저희가 이제 바쳤다 보니까 그런 의식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주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성향이나 이런 건 바뀌지 않아요. 확실히 그 무오일주의 그런 아시죠? 황금마 이런 거. 무오일주 어디 안 갑니다. 그런 성향들은 어디 안 가고 그건 남아있는데, 흐름이나 이런 거는 신에서 쥐고 계시고요. 제가 앞길을 아는 이유도 이미 신에서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인 분들은 역술적으로도 그렇고 대운, 시기 그런 건 반드시 있습니다. 삼재도 적용하고요. 웬만하면 이제 상담을 할 때 잘 될 분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 될 걸 맞추면 다시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될 걸 맞추고 부자 될 걸 맞추고 대학교 합격, 서울대 합격할 걸 맞춰야 그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사제 영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왕사제의 본분은 부정 기운을 먼저 소멸시키고 기운을 드리는 게 저희의 어떤 슬로건입니다. 저희는 부정한 기운을 제거하는 신명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 부정적인 기운 혹은 미래가 그렇게 이렇게 원하시는 거와 좀 반대로 가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공수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잘 되실 수 있다. 조금 붙어볼 만하다. 그런 식으로 공수를 내려드린 다음에 그 기회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네. 부정적인 기운을 내쫓으면 원래 안 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상담의 목적은 안 되는 걸 가르쳐주거나 잘 되는 걸 가르쳐주고 과거를 맞추는 거에 저는 초점을 두지 않고 그거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좀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가 저희 사제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구제 중생이라는 그 이유가 맞추는 거에 의미가 있으면 그 단어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안 좋은 좀 운을 갖고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타로에서도 그런 게 나오나요? 타로에서도 나오죠. 네, 타로에서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몇 월 며칠까지는 안 나와도, 근데 그것도 나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어차피 그걸 반영 안 해서 이 길로 가겠다라는 것까지도, 그런 것도 네. 뭐 명확하게 보일 때도 있으시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신을 실어서 정말 정말 위험할 경우에는 신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만 알려드리고 빠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그 길을 순리대로 걸을 거기 때문에 그 공수를 받는다는 그 이유는 그러한 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신의 공수를 듣고 바뀌는 거를 초점을 두는 건데 대부분은 듣고 싶은 거 혹은 맞췄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오시기 때문에 사실 원래 오리지널 무당 진짜 그 우교의 사제에게 전사를 보러 오실 때는 자신의 안 좋은 것부터 듣고 가야 됩니다. 본인의 운명을 점칠 수 있다. 하나, 둘, 셋. 타로는 점을 저는 그 개인적으로 못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유리 선생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한데 제 의견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타로 카드를 배우면 그 자점이 그렇게 잘 맞아요. 그때는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거든요. 근데 점점 이 카드는 내가 원하는 이걸 거야 라고 자꾸 편견을 갖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맞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게 이거였는데 내가 또 잘못 해석했네 이렇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점이 잘 객관적으로 못 보게 돼서 못 보더라고요. 타로 카드로는.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내가 선입견을 갖고 공수를 듣진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못 보게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 일단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무당도 자기 자신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자기 자신을 다져놓는 거를 신에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자기 자신이 미래를 다 이미 신에서 보여줘서 안다 그러면 수행을 하지 않을 거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데 타로 같은 경우에는 자정은 가능한데 그 운명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도 존재한다. 하나, 둘, 셋. 네. 자수성가의 운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근데 노력한 사람은 자수성가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같은 운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분과 되는 분이 명확히 갈립니다. 무조건 자수성가의 운이 들어있는 사람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운명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같은 큰 통상적인 운은 주어지지만 분명히 두 갈래로 나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보면 아, 이 사람이 한 뭐 10억 정도 벌 수 있는 운명인데 100억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을 거스르는 건데 그러면 반드시 그것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운명은 거스를 수 있지만 대가를 쳐야 되거든요.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운명인데 거스르면 그거에 따른 또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명을 좋은 쪽으로 개척을 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거스르기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거스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거스르면 어떻게 되나요? 대가가 어떤 무시무시한 대가인가요? 뭐 그게 이제 사람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100억 벌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원래 10억 벌고 팔자인데 100억 벌고 그 동안 건강 못 챙겨서 그냥 그거 쥐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되는 운명인데 굳이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깨지고 마음 상처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맞습니다. 네. 어쨌든 만나지만 했는데 만났으니까 뭐 운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어차피 안 되는 인연이고 만나서는 안 돼 운명이면 그걸 아는 상태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제 거스른 거기 때문에 엄연한 그 대가, 새로운 카르마를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후생이라든가 그런 여파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후생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은 현생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후생에선 이게 전생일 겁니다. 아 그러면 네. 박유리 선생님은 윤회를 믿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정확히 전생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윤회 사상에 있어서도 네,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승님과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 화경으로 딱 봤을 때 아, 이 스승님과 내가 전생에 어떤 인연이라까지 딱 이렇게 왔었나요? 아, 전생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전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수행을 많이 한 혹은 경력이 어마어마한 신에서 믿는 그러한 사제, 만신이 아닌 이상은 전생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유도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가끔
꿈에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잔상으로 제가 알아야 될 정도 선에서만. 그래서 저도 완벽히는 모르고요. 큰 틀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댓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업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현생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업보라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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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냐라고 하시는데 그마저도 다 업보로 쌓입니다. 모든 게 업보로 쌓이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신법과 인법도 구분이 돼 있고 인법은 좀 허술합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형량을 낮출 수도 있고 뭐 높일 수도 있고 뭐 인간의 법에서 최고라고 하고 있는 사형과 무기징역, 신법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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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벌입니다. 신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업보에 한해서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잘 지금 뭐 눈앞에서 잘 산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업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때려야지라는 마음 먹는 것부터 사실 업보가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인식 과정 자체가. 그리고 불가에서는 그 업보가 일곱 번의 속행으로 이어져서 첫 번째 속행은 현생에서 업을 받고 일곱 번째 속행은 다음 생에서 받고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다다음 생에 조건이 맞으면 업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일곱 번의 업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인간이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만 웬만하면 그런 마음을 진짜 품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맞아요. 예. 저희도 그건 일상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인데 사제들끼리 수행할 때는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딱 응집돼가지고 더 강하게 드러나게끔 신에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인간 공부인데 업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음가짐 하나가 진짜 그 카르마를 깊게 안 쌓을 수 있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 마음, 생각만 좀 잘 컨트롤만 하셔도 통제는 절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컨트롤만 하셔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귀신이 들릴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아, 이게 부정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귀신이 접근하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좀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합이 맞았을 때는 확실히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귀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이 접근해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그 안에서 집을 털 수 있게 이렇게 좀 귀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술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기운과 그다음에 본인의 그 어떠한 좀 부정적인 생각 마음들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귀신들이 공간에 만들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잘 들리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일단 좀 통상적으로 말씀드려서 나약한 상태, 심신미약, 굉장히 나약한 상태일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 만약에 헤어지고 그럼 내가 마음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빈틈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때 확률이 높아지는데 거기서 술을 더 많이 마시거나 뭔가 그 상황을 스스로 안 좋게 몰아갈 경우에 그럼 분명히 공간이 생기거든요. 잘못 걸리면은 기문이 정말 다 열려가지고 빙의가 되면은 저희가 혈만 짚어도 그 집이 어딘지 알아요. 그건 일반인도 제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 만져보면은 그 집이 느껴져요. 집이라는 게 내 몸에 여기에 집을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네. 보통 요쪽에 이제 집을 많이 만드는데 그러면은 거기 살짝만 눌러도 엄청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공략해서 뺀 다음에 거기를 메꾸기도 합니다.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귀문이 열리는 걸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진짜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집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들어온다는 거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달라서요. 흔히 말하는 악인들은
선악설처럼 본성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귀신의 시인 걸까요? 아, 이것도 진짜 다채로운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역술로 말씀드렸을 때 편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 편관이 있으면 편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편관이 있으면 사업으로도 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라는 기준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런 경우는 악인이다, 현재 이런 경우가 악인이다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고 주관적인 기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선악설에 있어서는 둘 다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확실하게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누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변하느냐의 차이지 선악은 인간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걸 한번 박유리 선생님 의견을 묻고 싶어요. 과연 절대 악인이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악인이지만 집에 가면 또 그렇게 좋은 아빠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손님 중에 이 사람이 진짜 악인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과연 절대 악인 사람이 있기야 있겠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괴를 한다던가 네. 그런 어떤 절대 악이 있긴 하겠지만 과연 그런 거에 대한 존재가 있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런 분들의 사주를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물론 신점으로 딱 보면은 이 사람은 범죄자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이때 사람 한 명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업가로도 될 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나버렸거나 아니면 잘못된 운명선에서 없어도 됐었던 운명이었는데 굳이 만나가지고 잘못돼서 절대 악인이 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간은 선과 악이 다 공존한다. 근데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만나나 혹은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네.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하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이 네. 얘기는. 네. 이게 뭐 통상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분들과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조폭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두 케이스가 한 끗 차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한 끗 차이가 왔습니다. 선택의 차이죠. 네. 타로적 관점에서도 그런 게 보일 수도 있나요? 보이죠.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인연이 더 되면 운명이 여기서 틀어지겠구나라는 거를 보죠. 네. 그렇죠. 충분히 볼 수 있죠. 그 정도는. 타로는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조금 가능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뭐 과정이 어찌 됐든 그 사람의 영향이 이 사람에게 안 좋게 될 수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이 함부로 인연 맺지 마라라는 시를 쓰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진짜로 운명학에서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운명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서 갈 건지도 중요한 게 저 사람이 악인이어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선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부정적인 기운이 안 가실 것 같은데도 내가 거기서 흔들림이 없으면 그거 자체로도 괜찮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도가 많으니까 웬만해선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씌여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실까요? 귀신도 있어요. 귀신이 씌여서 악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다. 있어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그 빙의가 제대로 되신 분들은요 이미 자기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이제 바티칸의 사제분들이 퇴마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묶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리적이든 어떠한 말로든. 근데 물리적인 것보다 말이 굉장히 셀 겁니다. 제대로 빙의가 됐을 땐. 네, 이제는 두 분이 다 답변해 주시면 좋을 질문인데요.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영적 능력 향상을 위한 수련 방법이 두 분 다 따로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좀 더 가벼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서 다른 차원으로 가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좀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이고 박유울 선생님처럼 제가 신을 모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다른 뭐 방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과 사색을 통해서 좀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 뭐 징조 이런 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계속 인과를 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좀 저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좀 키우려고 하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갖고 오신 내담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사람 따라서 공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참 진짜 이게 맞는 분이 계시고요. 저도 일반인 때 이 방법이 맞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명상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명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어떤 분인데도 명상이 맞다라고 공수가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그거를 이렇게 유도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그 맛을 아십니다. 왜냐? 그게 맞으니까요. 그 주파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마다 해소법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율림 같은 건데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저는 다채롭게 하는데 이날 이 기운이 좀 앞선다. 그럼 명상을 하기도 하고 뭐 옷을 사러 가기도 하고 저도 일반인처럼 해소하는 그 부분도 있고 어쩔 때는 영성적으로 좀 이렇게 다뤄서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댓글에 있었던 내용인데 네. 뭐 사장님이 한밤에 등산을 한다 아. 이런 소리를 푸셨다는데 이것도 뭐 영적 능력 현상 쪽에 있는지인가요? 아, 밤에 등산이 아마 그걸 겁니다. 그 이제 예전에 제가 몇 개월 공수를 받아가지고 그 수행터에 어떤 굉장히 좀 엄청난 기운을 갖고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세 명의 사제, 저 포함해서 이제 세 명의 사제들이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낙점을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한 명 들어갔다 나오면 한 명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마지막 사람도 한 명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퇴기 수행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 마지막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차피 무서울 거 제대로 무섭자. 그땐 또 완전 초반에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역시나 체질에 맞아가지고 이제 입산하기 전에 시형님들께 거기 계시는 이제 신용에게 고하고 굉장히 눈이 돌아가서 신나게 막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장난하시네요. 네, 다음 질문은 좋아요 그리고 답 댓글이 가장 많았던 질문입니다. 타로나 신점에서 운명의 인연이 있을 거다. 생길 거다라는 전사가 나왔을 경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웬만한 노력을 안 하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연애운이 뭐 3개월 후에 있는 경우에요. 무조건 어떠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한번 시험해보겠다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한 무모한 행동만 안 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운명의 대상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나오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만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을 내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노력이 그쵸.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매번 매 순간 점을 보고 살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70이고요. 점사가 30입니다. 인간의 노력, 행동에 따라서 신에서 그 노력을 봐서 뭔가 주시는 거지 인간이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그러고 별로 뭔가 행동이나 제스처를 많이 안 했을 때는 그만한 또 대가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조금 장문 댓글인데요. 운이 별로 안 따르는 편이에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잘 사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딱히 마음으로 저주하지도 않았고 저는 오히려 피하거나 잊고 싶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하는 그분들이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거는 좀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분 지금 그 질문을 하신 분에 따라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그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가지고 계신 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모든 이들이 살은 갖고 있는데 좀 유별나게 그러한 것들이 많이 붙는 분들이 계신 딱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그런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질문자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상담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저는 질문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 타로 카드도 질문에 사실 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분은 지금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에게 오해하거나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은 해코지를 당해라는 거에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오해를 샀던 그 맥락, 그 다음 해코지를 당했던 맥락에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났는지를 인과를 계속 봐서 그 자리에 안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운이 안 좋은 편이에요 라고 하면 운이 안 좋은 자리에 서 있었고 운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운 좋은 자리에 서 있고 운 좋은 사람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맞아요. 이게 스스로 바뀌어가지고 그 인연법을 좀 해소하는 그 케이스가 자신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사회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해를 많이 산다. 그럼 엄연히 나한테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방면으로 두루두루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지금 박유로 선생님 들었을 때 뭔가 이제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보이신 거죠? 네. 네. 아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오해를 받고 왜 오해를 그렇게 같은 걸로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조금 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네. 네, 커트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질문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즉석 제안을 드려도 될지.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특별한 기운을 느끼는 댓글이 두 분 다 각자 있으실 것 같은데 즉석에서 그럼 각자 그 하나 뽑아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어, 네. 예. 저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우리 이룰님은 이룰님 채널에서 댓글 하나 뽑아주시고 현조님은 현조님 채널에서 하나 뽑아서 네. 해보면 어떨까요? 어, 네. 네, 제 인스타 댓글에 TVIPJN1님이 최근 인생 처음으로 갑작스러운 쓰나미 같은 개인적인 체감으로 작고 크던 인연의 변화가 단기간에 생겼고 그래서 평소에 생각이 많은 편인데 그 여운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타로카드를 뽑아봤는데 이분이 잘 됐던 시기에 조금 더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5만 쥐었어도 괜찮은데 10을 쥐으려고 하다가 5도 못 찍고 0을 쥐게 되면서 내 어떤 그 선택에 굉장히 아주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걸 내가 왜 그랬을까 누굴 원망하고 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그래 돈 잃었다 생각하고 뭐 아니면 뭔가를 내가 못 잡았다 무슨 인연을 못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묻어버리고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흙으로 덮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뽑은 카드는 네, 이렇게 어플로도 뽑아도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다음은 박이윤님 댓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인스타 승승짱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조금 헤비예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김포에 살고 있고 34살입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과 헤어져 성인이 될 때까지 절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3살 된 아이도 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어릴 적 헤어졌던 부모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나요.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어떠한 이유로 제가 떨어져 살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유전자도 등록해놓은 상태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최근에 점집에 갔는데 점을 봐주시는 분께 조상님들의 안부를 여쭤보았더니 선생님께서 대번에 부모님이 궁금한 건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산 이야기를 했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울며 당신에게 오면서 제가 어릴 적 잠시 절에 맡겨놓고 다시 데리러 아빠랑 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 다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제가 몸이 아플 수 있다 하시면서 더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저도 더 궁금하고 묻고 싶은데 혹여나 저에게 안 좋은 기운이 붙을까 겁이나 질문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정말 돌아가시는 건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것도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절대로 죽음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을 찾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2년 상간에 이제 알게 될 건데 어떤 이유고 어떻게 되셨는지 이제 알게 되실 건데 그 여파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승승장군님께서는 지금 3살 된 아이도 키우고 계시고 결혼도 하셨는데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저가의 행복한 삶,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외에 다른 꿈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분의 삶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소명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소명이 있으면 또 그만큼 힘들어요. 그 소명 때문에. 그러면 그 소명을 쫓지 말고 지금 내가 당장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소명은 제가 이 타로카드를 통해서 많이 치유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이 타로카드로 저처럼 똑같이 치유받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소명이고 저는 이제 속세 숙제라고 제가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자식으로서,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그리고 내 직업으로서, 그리고 배움으로서 이 속세의 숙제를 끝내고 타로가 아닌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 올인을 해서 좀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제 운명의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좀 더 세상의 어두운 곳에 좀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바람이자 소명입니다. 일단 지금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질문자분에 한해서 이제 대답을 해드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영성 단계 초입에 들어와 있으신 분인데 앞으로 갈수록 이제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그분의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명상을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그걸 시작한 시점에서 2개월 후부터는 점차 영역을 늘려나가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꼭 명상을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이율님의 소명, 개인의 소명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 소명은 일단 사명과 소명이 좀 공존하면서도 이제 일치하는 게 어쨌건 만인구제 중생을 위에서 제가 이제 드디어 또 세상에 또 나왔고 그러면서 부정한 기운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제거하면서도 양기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양기의 기운을 많이 많이 드릴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들 요소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치유를 하실 건데 그 과정을 같이 이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또 불러주신 거에 있어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질문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뭐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박유율 선생님께 카드로 뭐 사실 제가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 박유율 선생님 뽑는다는 거는 제가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께서 저 대신 뽑아주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게 그래도 타로카드는 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주제로 한번 메시지를 듣고 싶으세요? 제가 걷는 앞으로의 행복 그걸 딱 타로카드 한 장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 장. 네. 오른손으로 편안하게 잡아주세요. 네. 박유율 선생님이 내가 앞으로 걷고자 하는 그 행보의 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생각하시면서 네.
왼손으로 여기 있는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이겁니다. 이건가요? 네. 이거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눈에 한 장의 카드가 들어왔는데 한 장 뽑아도 괜찮을까요? 네. 이 위에 있는 카드가 이제 박유 선생님이 뽑은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저의 카드입니다. 지금 나무를 든 왕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나무를 든 왕카드는 저는 이 카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광개토 대왕 카드라고 불러요. 개척자고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당백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주저하지 않아요. 불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카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언점을 하나 뽑은 거예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생각을 많게 하는 것들이 내 눈을 가릴 때도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광개토 대왕 카드처럼 그냥 앞으로 전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박이율 선생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공수가 비슷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신께서 저에게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왔는데 그 부분 중에 이제 최근에 하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오늘 기점으로 또 한번 또 도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박유 선생님이 퇴기사고 저는 타로 마스터지만 네. 저희는 같은 그래도 바운더리 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윤 선생님이 조금 더 왕성하게 대중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 업이 음지가 아닌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에 딱 맞는 카드가 저는 나무를 든 왕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박윤 선생님의 행보에 저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역시도 네. 오늘 네. 그 타로계 아이돌 선생님을 만났고 그래서 되게 영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많은 거를 이제 개척하면서 활동 영역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또 치유해드리고 싶은 부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유율 선생님이 이제 축원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제 누군가에게 또 축원을 들으시지는 잘 못하셨죠? 아, 그렇죠. 제가 박유율 선생님 위해서 축원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유율 선생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역시도 간단하게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확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드렸고 역시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